Hey guys and welcome to another video on this channel, and today we check out episode number 12 from the Fromis 9 series. We are joining another segment of this whole stuff. We ended with the camping segment last week, and this week we get something like a quiz, if I remember right. I would say just let's jump right into it. We have the subtitles on it, everything. I love this jingle. Channel 9.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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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 They have fun! That's cool. Outfits are 11 from 10, of course. Most. Ninth graders. Let's go into the puberty. There we go. I mean, we know him. Jisun, Hayoung, Nagyeong, Hakkoji. Hakkoji. Damn, she really looks like a... Oh, that's simple, but well, this can work. Oh,
기숙학원 대표로 나오셨어요?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위치 기숙학원 대표로 이렇게 각자 세 팀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자, 제1회 세계로 가는 장팀! Will it be a hard quiz? Will it be something I can do as well? 어마어마한 상품이 걸려있습니다. 어떤 상품인지 공개합니다. Please don't let it be math. 바로 한우 세트. 와, 많아. 우와, 이거 미쳤다. 이 자리에서 직속으로 바로 드리도록. This looks so amazing. 왜냐면 한우를 우물우물 씹어 먹어버릴 거야. 제대로 잘 지었네. 제대로 잘 지었네. 과연 우물팀이 우물우물 이 한우를 씹어 먹을 수 있을지.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의 신체 능력과 식스센스가 절실히 필요한 신체 게임 퀴즈. Physical game quiz? 훌라후프 오래 돌리기. 아. 각 팀별로 한 명씩 선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영. 바로 하영 양은 상의 없이 바로 이를 서시는 거예요. 야, 송하냐. 우리 하영 보유다. 송하영 보유면은 뭐. 자, 하영과 새로. 자, 우물팀에서는 채영. 자, 우리 팀원들은 세 사람 중에 누가 우승을 할지 상의한 후에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자, 각자 팀원을 적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세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니, 너 말고 다른 애들 적을 테니까 너 이거 금방 죽어 알겠지? 지원 언니가 뭐라 하는지 알아? 적당히 하다가 죽어. 야! 야! 조용히 해. 언니 나 적어. 내가 진짜 1등 해줄게. 나 적어. 내가 이겨줄게. 뭐라 해요? 나 잘할게. 다 적으셨나요? 자, 그럼 이제 각 팀별로 누구를 선택해 줬는지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뚜둥, 뚜둥. 예, 각자 적은 멤버들이 다르네요. 오, 다 본인 팀을 적었구나. 아, 다 본인 팀을 적은 것 같죠? 역시 우리 아닌 팀이 있습니다. 혹시 난가? 열심히 하세요, 각자 세 분 다. 네. 자, 훌라후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크다, 훌라후프. 선지엽! oh, I know this. I can do this as well. As well. 기선 제압하고 넘었어요. 한번 넘어보세요. 기선 제압 안 돼, 안 돼, 미안해. 거기까지, 거기까지,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자, 준비되셨죠? 네, 시작하면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동시에 돌려주시면 되고요. 과연 누가 우승을 하게 될지. 자,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 시. 돌려주세요. 자, 하영이냐, 채영이냐, 세롱이냐. 공격해, 공격해. 공격해, 옆에 공격해. 그러다 자멸할 수 있어. 어? Can she recover? 다섯 발자국. 어? 어? 안녕. 하영 달라. 잠깐만. 움직이지 마요. 왜 움직여? 왜 움직여? 왜 움직여? 이겨야 돼. 남아 있는 멤버는 채영과 세롱. 채영과 세롱. 자, 하영은 탈락했어요. 오른쪽으로 다섯 걸음 갑니다. 오른쪽으로 다섯 걸음. 와, they're good. 와. 지, what the hell? 오. 비싸서요. She saves it so well. 자, 이제는 움직이는 거 말고 본인 자,
자리에서 훌라후프를 돌리며 360도 회전하기. 뭐라고요? 아시겠죠? 360도? 이렇게 도시면 돼요. 본인 자리에서. 아. 천천히. 앤드 아웃. 제. Amazing. 아, Amazing. 와,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 팀별로 어떤 멤버들을 썼는지 화이트보드판 들어주세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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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자, 자, 본인의 팀원을 믿어준 우물팀 10점을 획득합니다. 이게 뭐라고 날 미안해. 미안. 미안해. 첫 번째 대결 해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고요. 앞으로도 다 우물우물 씹어먹을 수 있는 느낌이 듭니다. 진짜 각오가 남다르더니 굉장히 잘 놀리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 우리 우물팀이 10점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신체 퀴즈 두 번째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와우. 여러분들이 누구죠? 와우. 미스 나인은 우리의 영원한 아이돌입니다. 그죠? 예, 아이돌의 최대 강점 뭡니까? 바로 예뻐요. 예뻐요. 어, 그렇죠. 와, 저는 본인 입으로 생각하셨죠. 아이돌. 아니, 세면은 할 수 있는데 그걸 네 입 밖으로 내뱉을 줄이야. 소름 끼치게 너무 잘하라 가지고. You are right. Just say it. All of you can say it. 자, 아이돌 하면 이제 엔딩 포즈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카메라와의 눈싸움. 와우. 오래 뜨는 거죠. 각 팀별로 역시나 한 명의 멤버를 정해주시고 그 멤버가 나와서 순서대로 카메라 눈싸움을 해서 제가 초를 잽니다.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깜빡이지 않은 멤버가 오 데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나가면 되나요? 나가면 되나요? 저 하영이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선수 보호 차원에서 좀 예. 아, 저희 언니가 승부욕이 굉장히 세가지고 알겠습니다. 다른 팀들은 지금 예선전을 거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예, 팀별 예선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물팀 선발 멤버 누굽니까? 지원 언니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울고 지원장이 나와요? 네 예선전 끝났는데 울고 예선전 끝나고 이렇게 됐는데 일단 해볼게. 지원양이 선발 출전.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제가요. NCT만 네. 지원양이 나가. 네. 어? 멤버 바뀌었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역시나 방법은 동일합니다. 나머지 팀원들은 네. 누가 우승할 것 같은지 화이트보드판에 적어주세요. 날 너무 믿지 않았으면 얘들아. 과연 웃었을까? 눈 감고 있어도 돼요? 뭐 눈을 어떻게 하고 있겠다고요? 눈을 이렇게 하고 있겠다고요? 약간 그거 오히려 시려서 금방 눈물 날 텐데. 그게 더 힘들걸? 눈물을 흐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지 마 제발. 왜? 제발 이따가. 좀 안구를 보호해 주세요. 어, 눈 감고 있어. 예. 그리고 아이돌 basically just log out. 결과는 이렇습니다. 대박. 자, 네? 자 이제 우리 세 명의 대결. Is it one? 각자 한 명. Is it the same one? 시간을 재면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고지 팀 나경양부터 한 명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시작. 자 카메라와 눈싸움. 하지만 이제 엔딩 표정입니다. 엔딩 표정이에요. 자 벌써 고비 왔나요? 자 아 엔딩 표정. 엔딩 표정 좋아요.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엔딩 아직 안 끝났어요. 자, 팬들이 아직 영원하고. 아, she's. 아, I love her. 22초. 많이 했네. 22초. 22초. 오, 22초. It's okay, long. Right? 무리하지 말고 딱 1분 30초만. 오케이. 야. 자. 잠시만요. 눈물 좀 짜낼게요.
I mean, I'm sitting here in the dark. It's pretty. My eyes are pretty, pretty done. 자 준비. 자 시작을 외쳐주세요. 시작. 아 엔딩 표정 갑니다. 엔딩 표정 갑니다. 아 맞아. 마마 마 아이스. 끝내실 거예요 지금? 저희 애가 표정이 없어요. 엔딩 표정 갑니다. 와 근데 잘하네. 좋아요. 자 지원 좋아요. 온 거 같은데? 자 엔딩. 자 아직까지 시그널이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원샷을 했어요. 좋아요. 좋아요. 자, 나에게서 지금 카메라가 떠날 생각을 못합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 엔딩이에요. 자, 좋아요. 지원 좋아요. 아, she's doing a good job. But I guess she will be done soon. 끝나지 않았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어우, 야. 와 잘한다. 와, 진짜 잘한다. 잘한다. 와, 잘한다. 야 이거 언제 네버 엔딩. 와 이거 기네스 가나요? 그니까 이거. 아 대박이다. 대박. 나 잘하는 것 같아. 어, 나 장난 아니야. 나 특기 지원 찬스. 본인도 놀랐어요. 아, 지원이요. What the hell? 지금 1분 넘었어요. Is she even going to what? 못생겼어? 못생겼어? 충격적인 엔딩입니다. 충격적인 엔딩이에요. 어머님 영화 반전 엔딩이에요. 자 아이돌이지만 엔딩 표정을 지원아 너무 잘해? 내가 틀릴 때까지 마지막 엔딩 살짝 위기 왔는데 살짝 위기 왔는데요. 촉촉해졌어. 거의 2분을 향해 갑니다. What? 2분을 향해 가요. 지켜보는 우리가 다 눈이 시릴 정도예요. She's in human. 2분 13초. 2분 15초까지. 15초까지. 와. 2분 17초 3호. 기네스가 몇 초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아. 자, 지금 저 MC 특권으로 5분간 눈 감고 계셔도 됩니다. 5분간 잠시 숙면을 취하셔도 됩니다. 자, 또 다른 엔딩 요정 이제 지현 양이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파이팅! 시작 외쳐주세요. 준비! 시작! 아, 엔딩, 엔딩, 어? 뭐야? 네. 와. 눈웃음이 되게 예뻐가지고 자 그러면은 카메라 눈싸움 대결의 승자는 현재 지원양이고요. 예, 2분 17초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각 팀별로는 쓰신 답 들어주세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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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정답입니다. 엄마 나 1등했어. 대단하네요 지원이야. 아니, 원래 이렇게 좀 눈싸움을 잘했어. 아 스바 쿨. 몰랐어요 제가 잘하는지. 언니 언니 그거를 너 그렸어. 고마워 언니. 닮았죠. 어 너. 눈을 절대 깜빡이지 않아. 근데 이거 나 팁을 알겠어. 눈싸움 하기 전에 미리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있다가 이렇게 해야 돼. 아 까맣다 뜨면 너무 확 훅 말라. 어 훅 말라.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눈싸움에 이기는 원포인트 레슨을 다 보셨습니다. 현재 1위는 우물팀이 20점으로 앞서가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신체 대결 퀴즈를 풀어봤고요. 신체 대결 맞죠? Yes, he did a point with the concentration. That's pretty. 자, 1위 세계로 가는 사랑해. 좋습니다. 이번 문제는 동심 퀴즈입니다. 아이들의 신체 대결 문제를 보고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주관식이고요.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어서 점수는 3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전할 기회. 아, 그럼요. 자 문제 나갑니다. 아, 아가다. 진짜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저는 박시아입니다. 제가 프로미스 나인 언니들에 대해서 퀴즈를 준비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퀴즈 시작할게요. 언니들은 해봤는데 저는 아직 못 해봤어요. 자, 이게 끝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에? 언니들은 해봤는데 저는 아직 못 해봤어요. 과연 무엇을 설명하는 걸지 주관식입니다. 직접 적어주세요. 어, 다 못 맞추면 어떡하지? 하. 어, 너무 넓다. 아기가 몇 살이에요? 여섯 살.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야. That's my favorite age. 아이의 시선에서. 언니들은 해봤는데 저는 아직 못 해봤어요. 자 주관식 직접 우리가 적어주세요. 뭐 데뷔? 어 데뷔?
저희는 적었습니다. 아, 적으셨어요? 네. 네. 여러분. 왜? 동심이니까 단순하게 적어봐봐. 단순하게? 그래요. 그게 동심 퀴즈예요. 자, 아직 공개를 안 했으니까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네. 정답 글자 수는 세 글자. 뭐야? 학거지? 학거지 뭐야? 글자였던 모양. 아, 지금은 뭐라고 적으셨었어요? 등교요. 등교? 어, 비슷하게. 아, 등교. 일반적인 거예요, 되게? 어, 일반적인 거죠. 아이도 알 정도인데요. 적어주세요. 어렵다, 갑자기.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세 글자니까 어렵다. 아직 못 해봤어요, 저는. 곧 한다는 거 아직 못 했으니까. 뭘 못 해봤을까? 여기 계신 분들도 해봤고. 해보셨어요? 저는 이거 해봤죠. 네? 예. 어, 해보셨어요?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What? 다 해봤다는 거죠? 아니, 그럼요. 입학식, 졸업식. 예. 자, 정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적었습니다. 아니, 많은 네, 적었습니다. 자, 세 글자의 정답. 각자 어떻게 Abschlussmail. 공개해 주세요. That was German. Graduate. Yeah. 입학식. 밤새기. 아, 여섯 살 어린 친구가 해보기에는 너 빨리 차 이럴 테니까. 알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 아이가 생각한 언니들을 해봤는데 저는 아직 못 해봤다는 바로 그것은 아직이잖아. 입학식. 이 셋 중에 있을지. 어? 아, 있어요? 공개합니다. 정답은 졸업식입니다. 아. 졸업식이었습니다. It's graduation. 졸업식 적을까 말까 했는데 졸업식, 졸업식 입학식 아니, 졸업식 헷갈렸는데 네. 저희는 졸업식을 할까 입학식을 할까 고민하다가 네. 근데 아직 6살이어서 6살은 유치원 입학은 하거든요. 아. 그런데 유치원을 입학해서 네. 졸업식이 네. 정답이었습니다. That was my endpoint. 자, 첫 번째 문제는 아무도 답을 맞추지 오케이, 못했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 또 있어.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주인공은 말이 없어요. 어? 끝이에요? 자, 문제 끝입니다. The main character doesn't speak? 주인공은 말이 없어요. 주인공은 말이 없어요. 이거 기가 막 진짜... 포켓몬? 링? 어쩜 이렇게 관찰력이... 아... 맞아요. Maybe I'm a bit into gaming. 어, 저기 학고지 왔는데 지금 학고지 왔어요. 포켓몬. 포켓몬. 친구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거길 갔는데 어 주인공이 한 마디도 안 하네. 옆에 사람들만 계속 말하고. 디즈니 무비. 옆에 사람들만 말하고. 이게 마스. 여러분들도 아마 주인공이 다 돼보셨을 거예요. But he speaks. 에? 저희가 주인공이 돼봤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저 친구가 말하는 그 주인공이 아마 주인공이 다 돼보셨을 겁니다. 에? 에? 저희가 주인공이 돼봤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저 친구가 말하는 그 주인공이 페이크 하시면 안 돼요. 당시에 돼봤어요. 아, 저는 팩트만 얘기합니다. 저 몇 살 때 돼봤죠? 저 몇 살 때 돼봤죠? 민지님은 몇 살 때 해보셨죠? 자, 취조하는 그 거지. 대답을 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힌트입니다. 세 글자의 정답 쳐 보세요. 알지마냐. 그 상이 타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어요. Main character doesn't speak? 나보다. 무슨 시기에 주인공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당시에 나는 그때 늘 말이 많았어. 내가 주인공 말이 많아. 아, 특정 세레모니. 아, 세레모니요? 예. 여러분들도 다 아마 그 자리에 앉아봤고 혹은 뭐 어, 그니까 서 있어 봤거나 오케이 예. 자, 세 글자의 정답 그 자리 적으셨어요? 자, 하코지 팀 적었나요? 네 자, 동시에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림자, 돌잔치, 돌잔치 저쯤 저세요 혼자 외길 가시네 그치야 그치 그치 이렇게 된 거 뭐라죠 영 아닌 거 같아서 그냥 나경이가 하고 있는 드라마 홍보나 하려고 그림자 미녀라고 적어봤습니다 자 그래요 확인해 보시죠 정답은 돌잔치입니다 One year birthday party 돌잔치였습니다 Alright This is a Korean thing 아무 말 못 하고 있죠. 맞아. 예.
혹시 뭐 돌잡이 다들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떡. 네. 아, 하영이 형은 떡을 잡았대요? 네. 떡은 잘 안 올려놓는데? 아, 그냥 그 잔치상에 있는? 아, 근데 하영이가 먹을 복 있어, 저는. 아. 맞아, 먹을 때 되면 귀신같이 나타난다고. 아, 돌잡이대로 가네요, 진짜. 예. 사회자님 마이크 뺏었대요. 이야, 아, 그래요? 하영이 형은? 좀 마이크 욕심이 좀 있으신가 보네. 예? 그래서 됐네, 딱. 그러네. 그래서 지금 마이크 잡고 노래를. 네. 삼성 아이돌. 우리 저기 서현 양은 꼬마 시절에는 좀 어떤 꼬꼬마였습니까? 어린 시절에. 저는 별명이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난다고 용각산이었어요. 울지도 않고 조용해가지고 아랫집 아주머니께서 아기가 너무 안 울면 안 좋다고 애 좀 이렇게 해서 울리라고. 오, 아, 그 정도였어? 너무 조용했나? 너무 조용해가지고. 용각산. 용각산. 예전에 그 광고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That's super interesting. That really kind of fits her. So she was like that from the beginning. 저는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축구 선수가 나오는 줄 알았대요. 너무 차대서? 너무 차고 나왔는데도 막 노래 맨날 부르고 아기가 시끄러웠다고. 오, 굉장히 활동적인. 네, 맞아요. 아, 뱃속에서부터. 알겠습니다. 아, 저 팀도 한번 여쭤봐야죠. 우리 나경 양은 혹시 어떤 꼬꼬마였습니까? 저는 되게 얌전한 꼬꼬마였어요. 어? 지금처럼은? 그렇게 되고 싶 희망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희 오빠가 반대로 되게 개구지고 이랬는데 엄마가 저를 낳으시고 막 선물 같은 애라고 너무 얌전해가지고 어, 오빠가 위에 앉혀놓으면 2시간씩 앉아있고 아, 진짜로? 이렇게 막 울지도 않고 네. 똑같은 행동을 보여도 이 집은 용산이라 불리고 저 지금 이제 선물이라니까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접근 용각산으로 접근하느냐? 아, 선물로 접근 용각산 좋아 아 용각산 책에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각자의 꼬꼬마 시절도 저희가 떠올려봤고요. 돌잔치가 정답이었습니다. 두 팀에게 각각 30점씩 드립니다. 우! 예, 그렇죠. 문제 재밌죠? 네, 재밌어요. 끝이에요? 아니죠, 거의 있습니다. 아, 좋아요. 예, 워낙에 흥미로워 하시는 것 같아서 더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볼까요? 아, 지금 틀린 답을 맞추는 거예요? 뭐라고 자, 문제 공개됐습니다. 이거는요, 실제 한 초등학교에서 출제되었던 사자성어 문제인데요. 문제를 보고 학생의 답변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하고 가. 그거 어때? 집에 나가. 어, 방금 아, 그래?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아버지가? 어, 지연이 형이 또 접근을 오. 그쪽 아니야? 적으셨어요? 네. 자, 다 적으셨죠?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무슨 느낌을 했어? 집에 나가. 자, 아버지 집에 나가. 집에 나가, 아버지가. 자, 정답 확인! 오! 아, 아빠인가. 점 주세요. 예! 아버지가도. 네. 좋습니다. 정답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아! 알라이디. 똑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인생 한 방이요. 네, 정답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동심 퀴즈가 남아있습니다. 재밌다, 동심 퀴즈. 예, 이제 이번에는 그림을 준비했어요. Drawing. 친구가 그린 그림을 보고 어떤 멤버의 초상화인지 우리 아홉 멤버 중에 어떤 멤버의 초상화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어? 자, 나경이다. 자, yeah, that can as far as as well. 멤버 중에 한 명의 얼굴을 보고 초상화를 그려줬습니다. 어떤 멤버인지. 목에 저 주황색 뭐지? 저 의상일 것 같은데. 아, 목걸이. 무슨 의상일까? 저 노란색이. 나인 좋았습니다. 노란 색깔. 루비트. 살짝. 소연 could be. 지금이 아니죠. 언제 활동 때 사진인지 알 수 있나요? 왜 머리? 아, 그래요? 아, 진짜요? 그럴 수 있군요. 갈색 머리는 누구나 해. 자, 현재는 갈색 머리는 없네요, 그죠? 아, 네. 처음 제대로 된 갈색. 나경 언니 정도? 근데 넌 너무 한동안 염색 머리긴 했어. 아, 좀 힌트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힌트를? 그럼 활동 때 프로필 사진. 아, 그래요? 새로운 거. It was a profile picture? 자,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총 큰 게 같이 왔었습니다.
미안해요. 안 나갔었어요. 어. 네. 아. 어. 어, 맞아. 어. 잡는 거? 어, 어. 솔직히 왜? 지선, 규리, 채연, 그러면은 규리랑 지선. 자, 이제 찍기로 갑시다. 자, 다시 공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자, 규리, 지선. 규리라고 생각한 이유는? 규리 언니가 필구 자켓 때 노란색 옷에 갈색 머리를 했었어요. 어? 근데 지선 언니는 필구 때도 약간 갈색 옷을 입었었고 머리색이 아예 달라서. 그래서 규리다. 이 팀도? 저희는 자꾸 피디님이 규리 언니 쳐다본다 그래가지고 그냥 규리 언니 적었어요. 입었던 게 기억이 나. 괜히 그 힌트를 얻고 기억을 껴맞추는 느낌인데. 맞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진짜? 어. 그 민소매 있잖아. 이렇게 쇼파에 누워있는. 아. 아. 맞네. 그래요? 자, 그래서 규리. 저쪽 팀만 다릅니다. 학고지 팀만 이제 지선을 적어주셨어요. 어, 왜죠? 그 노란색이 금색 목걸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지선이를 적었어요. 노란색 목걸이를 하신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 과연 지선과 규리 가운데 정답이 있을지 정답을 공개합니다. 아, 우와. 에이퍼. 우와. 아, 목걸이네. 와, 언니 그래도 맞네. 맞았네. 잘 그렸다. 그래도 맞았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도 맞췄고 어. 잘 그렸네. 아, 그러네. 우린 센스가 있네, 애기가. 정답은 규리 양이 정답이었습니다. 팀에게 30점씩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 가는 바로 인물 퀴즈. So next week we get to part 2. And she's loud again. 오늘 하루 이렇게 That was a phenomenal episode once again. I'm super excited for next week. Guys, once again, I can't wait for the next week. I'm so excited and I want to see it. This one was once again super super cool to see. Of course, there are some... If it comes to quizzes, it's really hard. But yeah, that's how it is, guys. Thanks for watching, and I hope we see us in the next videos. Tell me in the comments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episode. Don't forget it, and let us see you in the next videos. Bye, guys.